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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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광주여자고등학교 제70대 정규학생 회장 남진이, 학생 부회장 조가은입니다. 저는 소통행정부 부장 엄봉이, 차장 김예은입니다. 총무고에서 서기 김단하입니다. 저는 언론디자인부 부장 강수연입니다. 저는 언론디자인부 차장 박연주입니다. 금융기획부 부장 김나은입니다. 차장 김은지입니다. 생활복지부 부장 김인경입니다. 생활복지부 차장 정혜인입니다. 문화체육부 부장 김세빈, 차장 홍소연입니다. 학생안전부 부장 박유진입니다. 학생안전부 차장 정예찬입니다. 내신은 자기가 하기에 달려있긴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딜 가든 잘 나오는 건데 저희 학교는 특히 인원 수가 많아가지고 내신이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따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희 학교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자하오. 저희 학교는 중국어, 일본어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니치와. 꿈이 승무원이라서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중국어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서 이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1학년의 경우에 수학의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1학년은 수학이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이번에 수학 평균도 낮아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대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수학이 제일 평균이 안 나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서술형까지 한 뒤에 조금 시간이 빠듯하고 그리고 이제 전 이과인데 화학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과탐이 시간이 조금 빠듯하고 어려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학교를 안 다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생 수가 많은 만큼 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받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좀 더 다른 학교보다 내신 따기는 쉬운 것 같고 또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차이가 커가지고 일반화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어떤 내신을 공부하기보다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진로 같은 측면에서 당연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진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뭘 하고 싶고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학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대략적인 그림을 짜놓는 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는 정말 올라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많이 외워두고 올라오세요. 나는 선행이 필수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한 학기? 네네 한 학기 정도 쫓기지 않으려면은 맞아 수학은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정도는 그래도 하고 오시는 게 수월하고 그래야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도 남고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구어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이제 아예 이제 고등학교 3월에 첫 입학해서 푸는 것보다는 1, 2월에 시간이 있을 때 일주일에 한 회라도 꾸준히 풀어야지 점수가 나와요. 특히 저는 고등학교 와서 제일 후회했던 게 영어 단어 외울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차라리 중학교 때 좀 많이 외워둘 걸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노력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요 과목인 국영수 정도는 학원을 다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모르는 문제를 설명해 줌으로써 제가 그걸 또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학원을 더 좋아하는데 그거는 약간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하는 게 맞다 하면 혼자 하는 친구가 좋은 거고 이제 혼자 하는 게 맞는 거고 학원에서 설명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하고 싶다 하면 학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정확하게 답변을 하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약간 중학교 때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적이 나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성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진정으로 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연필로 책에다가 빠르게 적고 그 그날 저녁에 복습하면서 볼펜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정리하지 않고 다른 날 정리해버리면 자기 책의 글씨체를 못 알아보아서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일단 교과서 이렇게 다 적어놔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다른 공책에다가 단권화 시키듯이 이제 그걸 따로 정리를 하면서 쓰는 방식으로 저는 필기를 합니다. 학교 규칙에는 일단은 저희 학교 핸드폰을 걷지 않지만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만 착용이 가능하고 실내에서는 이제 슬리퍼 그런 실외화와 실내화를 구분해서 환경 미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복장 제한이 아무래도 이제 사복이다 보니까 크게 잡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 불편한 짧은 치마나 레깅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그 교복을 입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자율복을 입고 다니고 근데 여기서 또 자율복은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옷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체육복이나 뭐 후드티나 입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그냥 사진 찍고 싶은 날? 그때만 입고 오는 편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니요, 교복도 살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자율화여서 교복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사복을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약 50여 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고 특색 있는 동아리로는 모델부도 있고 노래부는 이슈라는 동아리도 있고요. 댄스부인 퀸즈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색 있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치외교 동아리나 역사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동아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진로 동아리 같은 경우도 많고 자율성 동아리도 많아서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아주 적합할 겁니다. 단 하나의 제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 편에 속하죠. 왜냐하면 교복 자율화이고 또 화장도 저 보시다시피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잡는 것은 없습니다. 밥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요즘 맛있어졌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너무 착하시고 정말 저희가 일단 수시로 가기 위해서 생기부를 채우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세트를 적는 방법도 잘 알려주시고 저희 2학년 선생님들을 들으면 학원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좀 학원 선생님들보다는 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1학년부터 말씀드리면 1학년 선생님들이 다 너무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친구들한테 물어봤었는데 되게 선생님들이 친구 같고 그리고 진로 방향 같은 거를 1학년이다 보니까 그 진로 방향 설정을 굉장히 도와주시는 편이고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 분위기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짜 모르는 친구 있으면 끝까지 이해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언음으로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등교는 8시 반에 하고요. 아침 조회는 8시 40분에 하고 이제 45분씩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으로 하면은 50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하고 이제 야자 1, 2교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10시에 끝납니다. 야자까지 한다면 있습니다. 제가 스쿨버스를 타는데 확실히 이제 가까운 아파트끼리 아무래도 스쿨버스를 타니까 거리가 먼 친구들은 스쿨버스 타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편한 게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맞아. 것도 그러니까 긴급 상황, 그러니까 안내 상황 있을 때 단톡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모이고 맞아요. 안내 상황 받기 수월합니다. 야자 네. 해요. 야자 하는데
수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을 야자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돌아다니면서 자는 애들 깨워주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잠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게 되게 야자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율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용한 분위기에서 야자 분위기가 진행돼서 자율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학교 내 매점은 없는데 근처에 가면 시위 편의점도 있고 광주여고 서점도 있고 굿모닝 토스트도 있어서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실 겁니다. 학교 앞에 굿모닝 토스트라는 맛있는 토스트집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김치 주먹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전 닭꼬치요. 이제 광주여고가 이제 옮겨왔어요. 그래서 시설은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직접 오셔서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일지망이었는데 급식도 맛있고 쌤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아서 광주여고 진짜 좋은 학교거든요. 진짜 되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고 진짜 시설도 좋고 진짜 좋은 학교니까 오시면 진짜 후회 안 하고 3년 동안 진짜 좋은 학교 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쌤들도 다 착하시고 이제 학교가 저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전해가지고 학교 시설도 좋고 광주 여자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3 친구들이 온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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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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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공부 열심히 해.